진짜. 안녕하시라요. 너무 집에 왔어. 저 민송 아닌데? 저 송이 있는데?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동무 어디요? 동무 주차장이다. 빨리 와야지. 뭐 하는 거야 동무? 송사장 하고 싶은가? 언제 살아요? 어, 들어와요. 와, 대박이다. 아니, 괜찮아. 아무라고. 여러분들, 자본주의 강아지들은 뇌물을 바쳐야 돼요. 안 바치면 안 돼요. 머리를 와, 머리를 와. 아니, 이 침대는 북한 스타일인가? 고조 고향 음식을 한번 먹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구해? 어머, 이거 미국에서 하는 거 아닌가? 네. 지금 솔직히 말해요. 지금은 북한 사람이랑 연락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아, 어떻게 알았어? 있어요. 에? 네, 진짜로? 진짜. 어떻게? 북한 브로커가 가족이랑 전화 연결 시켜줘요. 에? 응. 요즘은 세상이 좋아졌어. 국정원이 지금 찾아간답니다. 어? 뭔 소리야? 국정원 오빠랑 내 친한지 언젠데. 미사일 또 물어봤어? 미사일? 응. 미사일? 응. 오늘 대포동 1호를 유인님한테 안겨주겠어. 선물로 내려가줘. 이 가나래 거죠. 오늘 거죠. 다 죽은 거 아니네. 놀라지도 말고. 동무는 한번 캐러 했나? 낯선 처녀요. 아니 이 양반 지금 날 아주 그냥 유부녀로 만드는구만. 에, 북한에서 한번 결혼 안 했어? 아, 나 스무 살 때 왔지 여기. 스무 살 전에도 결혼하지 않나? 북한에서. 못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그러면 김종우한테 말해야 돼. 아, 그 자식한테 말해. 그러면 누구한테 말해? 아니 그냥 둘이 눈이 맞으면 그냥 무슨 결혼하는 거지 무슨. 그걸 또 왜 또 그렇게. 아유, 저 못났다 못났어. 꼭 정치충들이 어디 가면 있더라. 나보고 자꾸 알갱이라도 어디 아니면 뭐 무슨 뭐 김정은 뭐 사상 검증한다네. 에, 라인 내만큼 대한민국 사랑하는 게 어디네 이 가나 새끼들아. 아, 이거 어디 가나 새끼들, 아티 가나 새끼들. 그래. 내가 지금 대한민국 좋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또 북한 가래. 내 김정은 오질나게 씹는데. 짜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 나만 그래? 나만 그래? 거짓이잖아. 왜? 진짜 북한에서 이렇게 먹어? 진짜라니까요? 왜 생각보다 맛있는데? 그니까 고향을 느꼈어. 유엔이 북한에서 왔네. 이 마카나 새끼가 진짜 지랄아. 잘 빠져미. 밥을 안 먹네? 아니 난 다 먹어. 배불러. 진짜로 북한에서 있었을 때 없어서 못 먹었다면서. 나는 없어서 못 먹은 적은 없어매. 저도 아래 동네 동물랑고도 결혼하고 싶어서 왔어매. 와 이러네. 나 탈북하게 된 이유가 이민호 때문에 탈북했잖아. 에이 이민호? 이민호 전화번호 있어. 에? 진짜로? 거짓말이야. 아이 아 진짜. 아니 유인장이 돌아다니더니 어디 가서 못된 것만 배웠어. 김정일이 죽었을 때 너무 좋았어. 어, 장군님 왜 죽었나 이러면서 이제 우는 척하고 집에 들어와서 야 한국 드라마 보자 이러면서. 북한에서 살려면 약간 반정신 나가게 살아야 돼. 유인장은 또라이 아니요. 정상적인 사람이요. 너무 진짜 돌아온 것 같아. 북한에 떼어준다? 응. 이 종가나. 이 종가나. 보이스티싱에서 고객님 계좌에서 그저 신따 올라야 해서 이렇게 했대. 이 종가나 새끼 끊으라오 이렇게. 이 종가나 새끼 끊으라요.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 응. 그럼 이게 이제 최상의 욕이지. 동해물가해. 이것도 완전 국뻥숭이네. 아, 북한에도 국가 있어? 북한에 국가 나는 몰라. 김일성, 김정일 노래도 있는데 나는 몰라. 나는 그래서 오로지 반갑습니다. 알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야, 턱이 빠지겠다. 왜 중국도 있어? 북한도 없어? 워낙에 김정은이 사기치니까 북한 주민들이 북한 돈을 안 받고 있어. 예? 달러랑 그리고 엔. 일본 돈도 가지고 있어? 일본 돈 완전 이게 장난하냐? 짱이야. 예? 그러면 한국 돈은? 한국 돈 쓰는 순간에 차연이야. 자, 주머니 두자. 에, 주머니에 한국 돈 들어가 있어. 에? 신사인당 됐네? 에이가 나 일로 오라! 딱 데리고 가야지. 너 이제 주는 거야. 옹주간 냉면 따대기 한방 맞으라요. 글씨야.
닭고기 맛 볶음 국수. 와, 저분이 완전 불닭맵 짠 만들었어요, 이거. 진짜 북한 라면이요? 와, 이거 북한 거야. 야, 이거 2009년에 만들어진 국수네. 에이, 이거는 문제나. 북한은 못 먹는 게 없지. 덜 빼고 다 먹는데. 북한에도 마코도 있네. 이거 QR코드 찍어보자. 야, 야, 내 걸로 찍어. 응. 너 잡혀가면 어떡해. 너무 잡아보면 나 슬픈데. 그래, 그럼 유희가 잡혀가. 아니, 무서워. 너무... 진짜 넓네. 어머야, 지켰다. 어머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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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중국말 나왔어. 너는 이거 열었구나. 너 이제 잡혀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너는 좋겠다. 이렇게. 진짜로? 그냥 북한 말로 읽어봐. 이 즉석국수는 쫄깃한 국수발에 얼벌벌한 매운맛과 잘 어울려 입맛을 한층도 돋궜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품이 이상 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대책하여 드립니다. 대책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김정은아, 제발 북한 선생님들이 삶을 좀 대책해라 했으냐. 이걸 대체하지 말고 이런 머저리 같은 애가 왜? 에라이, 정말 오늘 진짜 인조고기 밥에 정말 쌉싸리 디. 02-765-1501 저 전화해보겠습니다. 저희 김정은이 가나서기. 야, 너 진짜 암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불닭을 이렇게 복수할 수 있냐? 이 새끼야, 너 진짜 뒤졌어. 다 죽었어 오늘. 너 죽고 나 죽고 너 미사일 쏴라. 내가 오늘 네 목조심을 잡아. 나 내가 오늘 하지 마세요. 우리 목숨은 없으시나요? 와, 진짜 많이 먹었다. 유이 너무 거죠? 먹는 데는 거죠? 아주 그냥 혁명적입니다. 너무 와 그랬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많이 먹어도 욕을 먹지 않는다고 했는데 근데 역시 국가연장일까 보다. 한국에서 이런 거 아 많이 먹어 많이 먹어서 보기 좋네 이렇게 하는데 이 갈라 이 사람은 너 북한 가는 거야? 너 그대로 북한 가는 거야? 김정은이 놀랐겠다, 야, 이거는. 얘 이렇게 하다가 달복귀 간 거야? 어. 너 전 안 산던 거 다행이네, 진짜로. 어떻게 봤어? 구독. 구독. 내가 좋아, 뽀뽀. 구독. 뽀뽀. 구독.